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무거운 내용들 일색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가 6개월 연속 부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한국은행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음울한 그런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얼마 전에는 저물가가 계속되는 데 따른 디플레이션의 우려까지 한번 저희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KDI 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 또 구조적 원인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져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고려대 조용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정청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률이 이런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통상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데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2.5%에서 2.6%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단위 잠재 성장률 추정치 중 2016년부터 2020년 구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겁니다.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부진을 고려하면 잠재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대 초반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지난 4월 이후 반년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예, 앞서 신윤철 기자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습니다만 좋지를 않죠. 잠재 성장률 부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KDI 얘기. 일단은 주요 보고서들, 그다음에 이런 민간연구소 하향 소식, 이 소식들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내용과 왜 이렇게들 내리고 있는지 이 원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조금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잠재 성장률을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정의되는 개념인데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최대로 산출해낼 수 있는 생산 국민소득이 바로 잠재 성장률이고 네. 그 성장률의 증가율이 잠재 성장률이 되는 유리다.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 오늘 아까 저 나왔습니다만 실제 성장률보다도 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불경기를 이야기하고. 아. 왜냐하면 이제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잔업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 잠재 성장, 잠재 산출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겠죠. 실제 성장률이. 실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호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재 성장률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로자들이 이 초과 근로를 할 정도로 일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불경기라는 야채. 표현을 쓰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불경기가 되면 일거리가 없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일거리가 없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때문에 예.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측정할 때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 예. 그러니까 잠재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이제 못 미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불경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성장률 떨어지고 소득도 줄고 등등등 이런 이제 예.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잠재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보다 이렇게 높은 상황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래한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 둔화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 경제인데, 그렇죠. 지금 OECD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나빠지면은 바로 그 뒤에 우리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OECD 예. 선행 지수가 좋아지면 그 뒤에 바로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네. OECD 선행 지수가 지금 2018년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고요. 세계 제조업 그 심리 지수도 OECD 지수와 똑같이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계 그 수출 시장이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한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정도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예. 더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우리는 한일 관계까지도 까지, 예. 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됐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2018년도만 해도 증가율이 둔화하는 수준이었는데 예. 2019년 들어와서 이제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되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그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건설 투자도 위축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수 위축도 동반되는 총수요 부족에 의해서 지금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런 지금 불황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이제 경기 하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한 말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불황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황과 침체랑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고? 뭐 경기 침체를 이제 경제학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2분기 이상 글쎄요. 마이너스 성장일 때 이제 경제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기 하강은 이제 경기가 내려가는, 이제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경기 하강은 뭐 명백한 것이고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경기 하강의 거의 밑에 쪽에 근접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 이제 전망할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2013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6, 7년 동안 최근 우리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계속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쪽은 지금 우리 네. 저 박사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외형적인 부분 쪽에서 좀 접근해서 설명을 주셨다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측면 또 소비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듯이 이제 2013년부터는 굉장히 경기 하강에 뚜렷했는데 네.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난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 2015년 같은 경우에 네. 실은 우리 내수만으로 보면 이미 소비는 꺾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수 지표가 꽤 잘 나왔거든요. 2016년까지도요. 왜 그랬죠?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 유커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명동가도 제주도가도 유명 관광지가도 다 채웠던 게 유커들이 거의 한 2년 반을 이제 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를 중국인이 책임진다라는 게 좀 보면 역설적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만에 하나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일찍이 더 내수 쪽으로 어떤 뭐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라든가 위기의식을 느꼈었을 텐데 2년 넘게 중국인들이 계속 와서 돈을 써버리니까 우리 한국의 내수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잘 나온 착시 효과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사드 관련 중국 보복이 나오고 이제 내수까지 함께 동반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작년 말 한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예. 올 1분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 이 정도라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이 꺾이더라도 내수 좀 버텨줄 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4월부터요. 5, 6, 7, 8. 급격하게 소비 심리 지수가 완전하게 꺾여버립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1분기, 작년 말부터 올 1분기까지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했었고 좀 으쌰으쌰하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위기의식,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서 주머니를 닫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2분기, 이제 3분기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수출도 나쁜데 내수도 얼어붑니다. 이런 예.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민간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걸로 나오더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민간 소비가 그래도 좀 버텨준다. 버텨줬죠. 특히 작년 성장률 같은 경우도 민간 소비가 버텨서 그나마 그 정도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저기 내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유커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신 거고요. 사실 유커 말고 또 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의해서 건설, 경기 부양 이것이 굉장히 내수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기별 수출 액수, 명목 액수를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은요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도서부터 사실상 거의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었던 것인데 유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비 수요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 갖고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의해서 건설 투자가 아주 급증했던 거고요. 요것이 그나마 내수를 이제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5년 들어와서 수출이 사실 또 감소했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에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아주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출이 급증했던 요것이 좀 우리 경제를 좀 좋게 만들었던 거고요. 사실은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거의 계속해서. 정체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점 찍었던 그 기억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가 좀 굉장히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예,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잠재 성장률과는 조금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사이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행에서도 우리 그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서 노동이 2.5 내지 2.6%면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기여도가 한 0.5, 네. 그다음 자본이 한 1.2,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 0.9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소가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이란 보시면은 이 0.9라고 하는 게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건데 그게 그냥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노동과 자본 이외에 소위 말해서 직접 비용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도거든요. 그걸 뭐라고 제작제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저런 것 같다 우리는. 총요소 생산성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고 난 나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저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노동과 자본은 누구든지 간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0.9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 뭐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집에서 뭐 우리 조 박사님이나 우리 평론가께서 10시간을 갖다 준비를 했다. 출연도 얼마 줍니까? 한 시간 단위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9시간을 더 투자한 거예요. 그 보수는 안 받죠. 그런 것이 모여서 이제 총요소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 부분 자체라는 게. 예. 근데 저게 이제 미국 것도 우리가 경제학 가르칠 때 미국 경우에는 0.9라는 그 전체 잠재 성장률 가운데서 예. 이 총요소 생산성 좀 아주 그냥 럽하게 생각하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체라는 것이야. 예. 40%, 35에서 40%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저 0.9%를 좀 더 올리려고 하는 예. 부분도 약하고 그다음 또 보시면은 1.2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본입니다. 예. 그럼 자본은 뭐입니까? 결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거든요. 한국의 지금 경제성장률 주도할 때 자본의 기여도가 1.2%라는 것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경제성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수치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본이 0.3이 되고 노동의 기여도가 1.2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선진국행이 된다 그랬을 때 잠재 성장률 요소의 그 구성 자체를 좀 어떻게 바꿔가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가. 좀 이따 보면 경제 구조 이야기할 때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예. 그런 논의를 좀 할게 하는 것이 거시경제나 경제 원론에서 가르치는 지식하고 그다음 우리 이 경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지식하고 서로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저 잠재 성장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요에 있어서의 부진 요인을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수요 부진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KDI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경기 부진을 한 이유를 수요 부족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디플레이션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도 그때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게 이게 수요 부진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냐 또는 공급 과잉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냐 공급 문제에 의한 디플레이션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얘기도 좀 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공급 얘기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수요 부족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추세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저는 겁니까?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추세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DI가 예. 추세적 그 수요 감소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종욱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하향 국면을 보고 있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동시에 예. 수요 감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작동하는 그럼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내지는 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그래서 과거에 그 조선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을 때 상당히 국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성장 산업을 다시 이제 발전시켜서 그렇죠. 경쟁력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KDI가 지적한 것은 2019년 들어와서 이게 수출 감소가 아주 명백하고 한국의 그 전체 총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수요가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예. 결국 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내수 확대 외에는 이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진단을 이번에 KDI 경제 경기 동향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서 말서부터 사실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진짜 수출 액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 타격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예.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기업들한테 투자해라 해라 라고 권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심각하고 수출 시장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법인세 조금 혜택 준다, 뭐 금리 0.25% 하락한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것이냐. 늘릴 것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좀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겠는가. 저는 뭐 KDI가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또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 잠재 성장률 문제 또 수요 부진 문제와 관련돼서 공이 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IMF도 7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 올 상반기였나요? 제가 정확한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부가 그 추경을 굉장히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 9조 원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분을 지목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으로 저출산에 따른 뭐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정평론가님.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상수이기도 한데요. 근데 참 이 저출산 고령화 그동안 100조, 120조를 쏟아 부어도 더 나빠지기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는 한 정부는 일단 올해 뭐 확장적 재정 정책도 쓰고 추경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악재가 밑에 깔아지고 있다면 글쎄 이제 시스템을 못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일시적으로는 몇 분기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시 우리의 잠재 성장률 둔화, 뭐 수요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뭐 한국의 고질병이 될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참 저출산 고령화 저도 뭐 어떤 뚜렷한 해법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측면이기도 한데요. 예, 예, 예. 중장기적인 비전에 이제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저출산 고령화가 맨 첫 단위에 와야 될 그런 사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저출산 고령화가 왜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수요 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로 제기가 되는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노동과 자본 이렇게 들어가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제 성장할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면 미래에 이 노동을 제공하는 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예. 그런데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이제 저출산에서 준다 이거야. 그럼 저런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고용 통계에서 저출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15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의 뒤에 발생할 일을 15년 전에 정치인들이나 우리 그 세대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냥 영락 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역량을 하는데 미래의 역량을 예측할 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 출산이 낮아지니까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고령화가 되냐 65세로 지나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유입은 적고 유출은 많아지면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의 이 스톡은 생산 가능 스톡, 인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의 예. 이 저 스톡은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말하시는 대로 저출산 고령화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우리 생산 가능 인구 3,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요. 10년 뒤에는 250만이 줄고 뭐 50년 뒤에 뭐 50년 뒤에 우리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반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런 문제도 예.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이 일반 분들이 공감을 하고 예. 또 일반 분들이 공감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그에 연관이 되고 예. 또 그 연관된 정책이 실행되면서 사람이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내놓는 이런 그 자료 발표를 보면 예.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 아까 같은 경우에 수출이 부진해서 수출이 부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과연 경제학자가 그 말을 믿을까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믿죠. 왜 그러냐면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예, 순수출이란 말이죠. 예, 예, 네 가지. 순수출이야 이거야. 그러면 순수출이 우리나라의 총 수요에 마이너스가 된 게 언제냐? 2013년 정도에부터 시작을 해요. 수출이 준 거는 사실 수출이 준 거는 2018년 11월부터 수출이 주는 게 확 눈에 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자꾸 발표를 하면 이 시장에 있거나 이 전문가들도 이거 좀 세상을 좀 왜곡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니,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수출이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총수요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그 다음에 순수출이죠. 순수출. 예. 그러니까 정상 수요 흑자분. 그런데 수출이 감소하면은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들인데 그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지. 물론 당연히 총 수요의 구성 요소는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죠. 근데 그것이 수출 감소가 수출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네. 그다음에 투자, 고용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교수님 말씀 또 조 박사님 말씀 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딱히 해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게 예. 해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자료도 저런 식으로 내면 안 되시는 게 우리나라의 상위 5개 기업이 이 수출하는 전체 총량이 이렇게 5개 상위 기업이 이 수출하는 양이 20몇 프로가 됩니다. 전체에. 저게 한 상위 한 50개까지 내려가면 한 40몇 프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부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수출을 늘릴 것이냐. 뭔가 전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5개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상위 우리가 100대까지 해봤자 저게 이제 한 50%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수출해서 차지하는 비중 경우는 1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은 18% 정도 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마이크로 실제로 한국 경제의 기저에 있는 식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수출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수출을 부진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사회자 말대로 답이 없죠. 이 자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위 다섯 개 기업에게 야, 너 당신 좀 더 분발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100대 기업 밖에 예, 있는 예. 중소기업들 보고 예, 분발해서 예. 좀 더 하자.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런 자료가 밖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저런 식의 자료 발표하는 데서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인 점, 기업들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손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달라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이 저출산, 잠재 성장률 관련돼서 이제 문제제기를 했던 그 저출산 문제와 또 하나 지목해야 될 게 이 노동 생산성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수님도 전에 뭐 말씀하시던 기억도 좀 나고 해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노동 생산성 문제고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뭐 이렇게 총 요소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이 예, 과거처럼 경쟁력을 지금 예.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빨리 이제 교체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지금 침체 국면으로 그렇죠. 빠지는 이런 지금 것을 우리가 돌파해내지 않고서는 사실은 뭐 노동 생산성 개선이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라든가 현 정부가 뭐 혁신 성장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꾸준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서 글쎄요. 계속 그 꾸준히 투자를 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사실은 뭐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계속 이 노력은 전 뭐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또 생산성 관련돼 가지고 네. 저도 꼭 좀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학생들 수업 시간에 생산성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냐 물어봐요, 제가. 기업에 가서 아마 그 말을 하면 기업인들은 뛰죠. 뛰죠. 네, 학생들은 안 뛰고요. 근데 국민들 보고 당신이 잘 살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뛸까요? 이해를 못해서 안 뛰는 겁니까? 공감을 못해서 안 뛰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공감을 못하는 게 우리가 외국의 경제언론 책 보면 1장부터 이를테면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딱 보면 미국 국민 1인당 생산성이 한국 국민 1인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더 잘 살라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생산성 이렇게 하면 내에게 상식이 돼야 된다라고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생산성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높인 날은 뭐냐? 그럼 뭐냐? 또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또 그렇게 해요. 뭐냐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너가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은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성만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성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체화되게끔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학자들도 있지만 정치인 정부 책임, 우리 네. 뭐 진행자의 방송도 책임이 아닐까. 네, 뭐 사실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생산성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 왔던 건 아까 우리 저희가 조 박사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 노동 생산성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죠. 이제 산업적인 구조 개혁이 문제가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기업 문화 좀 더 작은 틀에서의 생산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산업 전체 틀의 구조 개혁, 조선업을 좀 보면 알 텐데 예. 저는 아직도 우리의 조선업이 완벽하게 구조 개혁이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3, 좀 좋은 소식도 들리긴 하대요. 예, 그러니까 예. 3, 4년간에 예. 상대적으로 좀 아픈 시간이 거쳤었죠. 그걸 통하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확정이 예. 되면서 예. 최근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을 제치고 지금 이제 수주가 나온 것들의 70%는 다 우리 한국
조선이 다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틀에서 이제 산업 구조 개혁은 앞으로 더 진행돼야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떨어지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업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주 52시간 얘기했을 때 그때 토론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주 52시간이 가려면 우리의 기업 문화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령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터, 화장실도 뭐 거의 안 가고 뭐 담배 피고 커피도 안 마시고 인터넷 서핑도 없이 바로 하고 예. 점심 먹고 또 바로 들어와서 대화 없이 일하다가 딱 가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업 문화가 있을 때 이거와 병행돼서 주 52시간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뭐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30년간 기업에서 이제 예, 회식도 예. 하고요. 아직도 대화도 나누고 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틀과 주 52시간이 이게 병행이 안 되니까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나오는 얘기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주 52시간을 일시적으로 다시 융통성을 두고 풀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거나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산업구조 개혁과 이제 기업 문화도 같이 가야 제가 이제 예. 그 노동 생산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거는 기업만이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확실히 바꿔주면 안 된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그 이 스위스에 그 출장을 갔는데 1995년 출장을 갔는데 뭐 학자들이 별 출장비 연구비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좀 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싼 호텔에 들어갔는데 내 앞에 줄을 쭉 서가 있어요. 근데 아가씨가 혼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은 독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독일어 배웠을 때 대강 알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인 이태리일 거예요. 저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예. 카운터에 있는 호텔에 앉아가 있는 그 아가씨 한 분이 줄 서 있는 사람이 한 10명 있었는데 10명을 상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밖에 앉아가 있었는데 제가 체크하고 나서 가만히 봤어요. 뭐냐? 이 사람은 초중고,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외국어를 잘하냐? 스위스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3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생산성이 우리보다 똑같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호텔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좀 있으면 일본으로 와요. 일본어 하시는 분 와야 돼. 영어 하는 사람 와야 되는데. 거기는 혼자 앉아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짐을 풀어놓고서 다 끝나고 나는데 아가씨 보고 우리나라 사람 물어보는 게 특히 학벌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이스쿨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절진 평론가가 말하시는 거는 생산성을 올리는 제일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부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안 바꾸면 예. 우리나라 생산성은 예, 마지막에 예. 들어온 사람 보고 바꾼다? 예, 예. 안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됩니다. 시작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말 예전에는 구조적인 뭐 개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에는 체질 개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생산성이 높은 대신 고용 창출이 좀 약해지겠네요. 우리는 4명을 창출할 걸 거기는 1명이 다 해버리니. 그래서 인구가 적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그러면서도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명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 교수님, 잠재 성장률도 좀 끌어올리고요. 뭐 쉬운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요 부족 부분도 좀 어떻게 좀 끌어올려 보고요. 뭔가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구조적인 산업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게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 지금 단기적인 그 처방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일단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잠재 성장률 밑에 실제 성장률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그다음에 자본이란 자원을 지금 다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 의미하는 예. 겁니다. 이걸 예. 활용을 해야죠. 이게 낭비, 이게 결국 자원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는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시장에서 예. 수출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폴 크루그만이 어젠가요? 한국에 와서 왔습니다. 예. 그 이제 정책 권고를 한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불황 타개를 위해서 정부가 용감하게 조심스러워서는 안 된다. 용감하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정책 권고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물건이 더 많이 팔리게 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불황을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 공고를 했는데 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예. 입장입니다. 지금 불황을 방치를 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느냐면요.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러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장 증설할 일이 생겼는데 공장 증설하지 않고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원천이 되는 공급 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폴 크루만 같은 케인즈주의자들은 이력 효과라고 해서 수요가 침체된 상태를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3, 4년 지나면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이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적극적인 예. 그 총수요 확대 정책. 그래서 잠재 성장률 이하의 실제 성장률이 2, 3년 지속되도록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이 지금 이 2년째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책임감을 느끼고 총수 확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다른 분 말씀 좀 듣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평 의원님, 네. 지금 크루만 교수 얘기도 조 박사님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재정을 확 풀어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자고 케인즈 학파들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케인즈 시대에 이제 대성공을 거뒀었던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나의 네, 뭐 공항 타개를 했었던 거고 로즈벨트 했고 폴 크루그만 역시도 그래서 확장적 재정에 대한 뭐 강조도 하고 세계 유명 베스트셀러이자 교수가 된 그런 대목이고요. 현재로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확장적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예, 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거의 의미가 없죠. 뭐 금리 5%를 3%로 낮춘다든가 5% 2% 낮추는 거야 효과가 있지만 1.75%를 1.5%로 낮추고 1.5%를 1.25%로 낮춘다는 것은 실은 상징적인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데 전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어떤 거죠? 지금 민간 차원에 있는 1,100조 원이 넘는 이 단기 유동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중 부동자금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부동자금이고 이제 있는 사람한테 있겠죠. 이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800조의 사내유보금과 빼고 이제 가게에만 돌고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돈들이 전혀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중 5대 은행 1월부터 뭐 8월까지 은행 잔고 집계해 보면 지금 적금 예금 이자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은행에 쌓이고 있는 돈들은 뭐 특판 예금만 나왔다 하면은 바로 이게 그렇죠. 되니까 아, 이 1,100조 원들이 좀 소비를 하는 것이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재정 확장 재정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확장 재정은 실 또 큰 틀에서 써야 되는 이런 정부 뭐 국채 발행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성격도 네. 기업들 유보금만큼이나 예.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그동안 많이 되었습니다. 주식 갖다가도 당하고 왔고 뭐 암호화폐 당하고 왔고 그래서 이 1,100조 원은 지금 부동산만 노리고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 넘게 이 1,100조 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트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만 한 뭐 10% 20%만 풀려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요 폭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민간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네, 그 돈,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돈. 그거를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들이 국채를 살 것이고요. 예. 정부는 그 돈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잠자고 있던 돈들도 그럼 나도 이제 좀 투자를 해볼까? 예. 그럼 나도 한번 소비를 해볼까? 라고 돼야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 소비세를 인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조금 더 팔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잠자는 돈을 정부가 끌어와서 네. 그 투자에 넣을 때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할 때 그래야 그 잠자는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또 투자에 가고 글쎄요.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폴 크루만 같은 사람은 지금은
정부가 너무 재정 건전성 같은데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채 발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때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이 교수님. 예. 그 지금 뭐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채 이제 발행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말씀까지 좀 하셨고요.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교수님께서도 뭐 다른 생각을 특별히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실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여쭤봤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놓은 내년 예산안 확정안을 보면은 2023년까지 국가 재정의 국가 채무 비율을 46.5%인가요? 46%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현재는 40% 좀 안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과감한 또는 충분한 재정 확장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먼저 한번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50년, 60년 한 나라의 그 GDP 대비 그 정부 부채 비율을 개념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를테면, 개인이 이제 우리 가정만 볼까요? 가정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는 자식에게 모든 인풋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 노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을 결국 국가가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은 불경기가 되면은 세수가 약하고 과거에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복지라는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복지 부분에서의 지출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증가한 나라가 많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가기는 가겠죠. 예. 어디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최적점을 찾을 것이냐. 예. 소위 말해서 60% 정도 자체라는 것이 이 근거사항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갈 건지. 국가채무 뭐 홍남기 부총리 말씀 대로 아니 선진국은 100% 넘게 갔는데 왜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항상 경제학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그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충격이 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나는 폴 크루그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정부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연설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의 문제는 아마 우리 기재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보는 거냐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취해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럼 그 소비 자체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한대로 기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문제는 세상이 소비자들이 과거 핸드폰에서 G5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뭘 투자해 주는 게 좋으냐. 정부 지출 입장에서 보면 G5가 더 경쟁 있게 생산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재정 지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릴 때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 예.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예.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 예산 이런 것도 잘 이 그 적합하게 이 콤비네이션을 이뤄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가감하게 뭐 풀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과감한 확장재정은 정말 우리 관료분들이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때 경제개발 5년 계획도 우리 뭐 어떤 사람 모르지만 훌륭한 정치인과 그 경제를 할 수 있는 관료들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이런 불황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재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재원을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정부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의 리더십을 잘 가져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자체는 해야 되지만 신중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이게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처음 할 때 우리 그 섬유로가 시작했습니다. 네. 합선 모집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합선 모집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도레이라고 하는 거는 합선물 탄소 섬유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도레이 같은 경우가 1957년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 성장 잠재 올리는 것은 사실 정부가 잘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게 물어봐요. 기업과 정부가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예.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나라에게 미래에 먹을거리가 생기는가. 그런 측면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정부와 기업, 민간 부분 사이의 소통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종욱 교수님 말에 조금 더 보태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확장 재정 적적과 병행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단기 유동성을 어떻게 쏟아부을까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랬죠? 이유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게 될 텐데 재정 지출이 이게 반드시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거는 약자도 생각해야 되고 경기 방어도 생각해야 되고 말은 적극 재정이지만 사용처에 따라서 이게 바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못하는 이제 과거 같으면 바로 땅 파가지고 SOC를 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지만 지금 정부는 또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장 정책으로 하더라도 1100조 원이 나름대로 놓을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돼. 가령 무슨 얘기냐? 당장 지금 자영업자들 설렁탕집 가게 손님 안 오는데 손님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재정으로 안 됩니다. 이 돈이 가가지고 막 회식하고 사 먹어야지 바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급행열차를 탈 수 있는 이 대목을 터트려야 되거든요. 가령 드론 산업이다. 드론하고 있는 어떤 뭐 단체가 있을 때 이 돈에 돈 들어가는 거. 정부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심사해야죠. 쿠션해야죠. 다시 해야죠. 한 군데 10억 넣을 거를 100군데 1000만 원 넣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민간 차원에서 돌 수 있는 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 우리가 한 1년 반, 2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계속 나왔던 방법이 진짜 경영학 원론 같은 방법들만 나오고 있어서 아, 요 1100조 원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정부가 간과하고 있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하나 이야기 드리면 우리 저 정철진 평론가님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막 그 이 속된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침체대가 있다 그러지만 거기에서도요 5G 관련된 종목은 진짜 주가 몇 배가 뛰었어요. 실제로 그럼 뭐냐하면 100조가 돌게 하는 산업을 육성 잘 시키면 돈은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그런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려 그러면 이게 5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공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국산화 정부는 국산화를 5년 만에 하겠다 그러는데 공대 교수님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5년 만에 국산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과대학 있는 교수님들 전부 다가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거야. 왜 5년에 할 수 있는 걸 안 했어? 그 정도로 미래 산업과 국산화의 길은 5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 확대 재정을 하더라도 국산화 내지는 미래 산업을 위한 어떤 기반적인 투자를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 이 미래를 향한 그 준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제 지금 사실은 확장 재정 관련해서 보통 이제 이야기의 연결은 그래서 재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냐 쪽으로 사실 그동안의 논의들은 많이 됐는데 오늘 세 분의 관심은 확장 재정 그 다음에 이 확장된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이 부분들에 이제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 교수님 또 아무래도 예산 또 전문가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국채 금리가요. 3년 국채 금리가 1.17%입니다. 네. 지금 뭐 1% 수준이에요. 예, 예. 지금 효율적인데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1.17% 국채 금리보다 사회적 수익성이 더 높은 그런 투자를 하면 당연히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채 금리가 3%, 4%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1.17%예요. 지금 전체 총 국고채 잔액이 567조인데요. 이자로 지불하는 비용이 16.9조, 17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1.17% 국채 금리 이상의 그 경제적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재정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서 그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13조 5천억의 그 2020년 예산을 짰는데요. 그 내용을 다 보시면 아까 그 표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경제 예산 쪽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8년에서는 그 복지 예산 쪽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복지 예산 증가율은 2018년하고 비슷하고요. 예. 2018년과 달리 SOC 예산이 대폭 증가했고요. 맞아요. R&D 예. 예산,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2018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020년 예산안은 경제 예산, R&D, 산업중소기업, SOC 예산 이런 쪽, 그리고 일자리 이런 쪽을 대폭 늘린 것이 2018년, 2019년 예산과 굉장히 다른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는 확실히 경제 활성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목표를 두고 과거와 달리 산업 중소기업이 에너지 이쪽에 굉장히 증가시킨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지금 몇 년 내에 전부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100% 이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지금 과감하게 투자해서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국채금리 1.17% 이런 상황에서 이 국채를 활용하지 않고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요한 2%, 3%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정사업을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데요. 일본이 국가채무 비율이 240%, 50% 됐다가 지금 다시 220% 수준으로 떨어진 네,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채무를 국채를 많이 갚아서가 아니라 GDP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GDP분의 국가 채무 잔액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일본의 국채 비율이 지금 거의 0%에 가깝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상 뭐 국가 채무 비율이 200%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자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적은 거네. 네. 네. 그런데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GDP는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 크루만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금리 저물가 상황은 이건 단기적 상황이 아니다. 상당 기간 지속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예. 국가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5분이 채 안 남아서요. 두 분한테도 이제 같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장적 재정 운영 통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두 분한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우리 정 평론가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확장적 재정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 또 아까 조 교수님 말도 굉장히 공감하고 덧붙이지만 그 1.17% 또 여기 기회비용까지 하면 1.5% 정도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의 효과성을 내기가 성장을 내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올해 경제성장 1.9 이거 또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독일 국제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간데도 그 칼을 몰려들잖아요. 그 이유가 성장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같은 경우에 좀 보면 SOC도 어느 정도 좀 편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느낀 건 맞는 것 같아요. 성장 쪽으로 가는 방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장 재정은 공감을 하되 그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X만 많아진다고 해서 100% 이게 성장을 가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1% 성장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출과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네. 0%에 가까운데 국채금리가 독일 네. 같은 경우에 거의 0%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국채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일의 민간 채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는 그 수익을 낼 만한 투자 기회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0% 거의 1%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 예. 국채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사업을 진행을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은 어떻게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 국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그 국채는 리스크 프리 어셋이에요. 위험이 없는 어셋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어느 누가 어느 그 펀드 매니저를 하더라도 리스크 프리 어셋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선호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에서는 맞아요. 예. 그렇지만 국가가 채무를 졌다. 그럼 국가가 채무를 1.16%를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1.16%로 국채를 발행하고 나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미래에 뭘 할 것이냐. 일본의 경우는 달라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사실은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것이 완전 전략 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국가가 자기들의 전략 산업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해외에 파는 것도 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심지어 부품, 소재, 장비 가운데 핵심 기술은 소수의 인력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배워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공정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정부가 투자를 했을 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국가 재무,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그런 섬세한 전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즉 R&D 할 때 부품 소재 이런 쪽 국가의 미래 산업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국채가 싸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잘못은 기회 비용도 못 거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조 박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부가 이제 물론 이번에 무역보부치 때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쟁 강화 대책도 좀 내놓고 다양한 좀 디테일한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 디테일한 대책들을 내놓은 것들이 아마 좀 우리 이종욱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정부가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게 아니냐 개선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사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가들 세 분께서 이제 내놓는 어떤 그런 뭐 대안들이 뭐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모범 답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오늘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데 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다소나마의 희망을 오늘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우리 이종욱 교수님, 조영철 박사님, 정철식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임명 이유까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영상부터 보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고를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 즉 정면 돌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함께해온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싶다. 개혁 적임자란 생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장관 직무 수행도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행동으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야권의 반발에 답답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 전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돌파하겠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대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오던 문 대통령은 그제 임명 재가와 철회 두 가지 내용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최종 결심은 어제 아침 회의에서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은 김수민 평론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그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솔직하게 임명 강행 쪽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네. 대통령 그 지금 잠깐 앞에서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이례적인 어떤 그런 설명도 좀 대국민 설명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그 장관은 민정수석 발탁 시절에도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 그렇죠. 검찰개혁 이것을 뚜렷하게 목표로 세워놓고 발탁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관으로서 임명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렇게 뭐 특별한 조치, 의외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말 아주 결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어떤 그런 게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는 사실은 임명이 불가피했다. 그렇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예. 말을 대통령이 남겼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뭐 아침에 신문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신문들의 일면 톱 제목이 이제 네. 후폭풍 이런 쪽이었거든요. 후폭풍.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특히 많이 반발을 해왔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강행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권도 그렇고 반대해왔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왔던 그 인사기 때문에 이 정국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밖에는 뭐 전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아마 가장 크게 좀 대두가 되는 게 지금 야당에서 지금 장관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국정조사, 네. 특검. 일단은 이 3종 세트를 일단 좀 물론 이건 예전에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 시키려고 할 모양인데 이제 이 각각의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이 각각을 한번 좀 따로 떼서 한번 분석을 해봐도 좋겠습니까?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일단은 네.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능합니까? 해임 건의안은 일단은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3분의 1이 네 예. 그리고 과반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 발의는 가능합니다. 100석이 넘기 때문에 예. 300석 중에서 예. 그러나 과연 과반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제적 과반 네 제적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해임 건의안 쪽으로 바로 물꼬를 트고 나왔지만은. 그것만으로는 그들만으로는 과반이 되지 않거든요. 아,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랑 네, 합쳐서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당이라든지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동의를 해 줘야 과반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캐스팅 보트는 평화당, 대한정치연대가 쥐고 있다. 평화당, 대한정치연대. 예. 네, 그 외에도 과반이 필요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그 군소 정당으로 그렇죠. 불리우는 평화당과 예. 대한정치연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예. 그 위치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과반이 넘은 어떤 의석에서 네. 이제 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군요. 전혀 없다고만 볼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예로 들면. 지금 현재 장관을 바로 임명을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해임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여론의 후폭풍을 또 맞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역풍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설령 당의 결정이 서 있다 할지라도 대한정치연대나 평화당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예, 그럴 또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 그 세 가지를 다 안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야당에서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건지 이 부분을 두고 고심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가장 걸림돌은 검찰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한다고 쳐도 네. 물론 국정조사랑 특검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딱히 특별한 어떤 의혹이 실제 증거로서 네. 뭐 검찰 수사 중인데 더군다나 뭐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 수사 끝난 이후라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의혹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과연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만들어내기가 그 어떤 구부려내기가 네. 쉽지 않은 게 현실일 텐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 후폭풍이 오히려 여당이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나 청와대가 아니라 오히려 야당 쪽으로 더 강대하는 네. 것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봤을 때 국정조사가 역대 여러 번 있었지만 예. 검찰 수사라든지 사법기관의 수사 이상으로 권력기관 수사 이상으로 실적을 낸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거핀처럼 이제 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카드 중에 늘 나왔던 것이 국정조사, 특별검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야당들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한국당이 그렇게 이 조국 정국을 통해서 얻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지지율도 한 5%포인트 이상 까먹은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 공세가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네.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선거도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특검 요구 같은 경우는 특검 만능론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나마 검토 가능한 것이 해임 건의안일 텐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힘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 야당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카드보다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힘이 더 쏠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들도 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이제 검찰이 여의도 정치까지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예, 만약 그런 상황에 또 예를 들어 특검이 더 한다 그래도 그럼 기존의 수사는 그 기존의 검찰에 대해서는 네. 수사력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겠다. 그럼 또 기존 검찰과도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또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유리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네. 유리한 측면은 아닐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얘기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도 그 경과 보고서 채택된 그 장관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 여섯 명이 다 이제 결국 장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용론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럼 이번에 아무튼 무용론 나온 김에 차제 좀 인사청문회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게 별 것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도 물어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그런 절차고요. 애초에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감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후보자가 날아갈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너무 큰 기대감을 실어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검증을 별로왔던 야당들 입장에서도 결정적으로 터트릴 것도 없으면서 터트리지도 못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에 너무 과도하게 예. 무게중심을 실어왔던 게 문제였고요. 아주 평이하게 보면 인사청문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죠. 저기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니 많이 이걸 떠나서 일단 후보자로서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을 국회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저는 이 제도의 애초 취지의 전부이고 예, 그 이상의 기대를 실어왔던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당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던 가족 증인 채택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좀 구분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 이런 문제들은. 그 정도도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인사청문회에 너무 큰 기대를 어떤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청문회처럼 그런 기대를 안 가지는 것이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자세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무용론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조국 장관과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표에서 이제 CG에서 나왔습니다만 장관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네. 검찰은 검찰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인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의 한간의 우려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로서는 이미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압 가지고는 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문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역 없이 수사를 해온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뭐 관여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원래의 검찰이 지켜야 될 원칙에 부합하는 부분과 이제 부합하지 못한 부분들 예. 이 정도를 갈라가지고 이제 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 차원에서 좀 관여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겠죠.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조 후보 딸이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될 나중이라도 수사를 그렇습니다. 해야 될 부분인 건 경찰에서 수사를 그러니까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 즉 검찰이 이 사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갖고 있는 흔한 말로 뭐 구태 또는 적폐 중에 하나로 네.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윤 총장 하에서의 검찰이 과거에 같은 방식을 또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결론을 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로 본인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로 험난한 그런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네. 장관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그 사법 개혁이라는 것,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뭐랄까 어떤 일종의 동인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있더군요. 네, 근데 이제 철저한 검증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 개혁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있긴 하지만 예. 현재로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본인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본인과 관련된 혹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 장관은 자신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선언을 했지만 예, 보고도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또 법무장관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또 근거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네, 애매한 지점에 장관이 처해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당사자로서 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현재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서 글쎄요 당분간 그 조국 장관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카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여기에 네.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뛰어들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 결국은 검찰 수사가 나와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난 다음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어떤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네. 뭐 심지어 어떤 언론은 이제 손을 볼 거다 뭐 이런 식까지 이제 표현을 쓰던데 뭐 손을 보든지 뭐 하여간 개혁을 하든지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조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쪽에서 얘기를 하나 해보면 이번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그 대선 향후 이제 대선 네. 뭐 관련돼서 뭐 4위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 국민적인 관심 인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위까지 오르긴 했는데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또 아니었었고요. 예.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임명 장관 임명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아 진짜 이것은 어떤 언론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고 대선 주자로 바로 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장관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선 주자로서는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또 그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대선 주자로서의 조국 장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또 역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제 부인인데 지난번에 한번 청와대 행정 청와대 정무 비서관인가요 이제. 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정 이 교수의 이제 내용을 해명글을 이제 담았다가 이제 문제가 한번 돼서 논란이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 교수가 직접 자기 이제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받았던 고문료는 네. 자문료였다. 그다음에 투자나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인데 좀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이제. 공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수적인 자세에서 공세적으로 이제 네. 적절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장관의 배우자가 의혹을 좀 받았다고 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긴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혹시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 의혹이 이제 있었죠. 예를 들면 CCTV 화면을 통해서. 정 교수가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사실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네, 표창장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비해서 부차적인 일인데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대중적으로도 꼭 이제 배우자가 나서야 될 이유는 없지만 왠지 나타나지 않으면 숨어 있는 것 같고 숨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 교수로서도 SNS를 통해서 정면 대응하는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의혹들이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이제 앞으로도 네.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방어를 네. 하는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의혹이라든지 내용이 뉴스로 네.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정 교수가 반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본인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린 건 검찰 얘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다가 법무장관 임명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를테면 당혹스러웠다, 뭐 네. 당황했다 또는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이제 윤 총장이
조부는 좀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대통령 말대로 검찰은 검찰도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부담이랄까요? 정치적 네. 부담 이런 부분들은 커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뭐 정치 검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의 역학 구도 때문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검찰이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 임명에 맞춰서 그 시각에 구내식당에서 검찰 간부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고 예, 그 관련한 내용들이 또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은 이제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것을 또 분명히 하는 한편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비교적 사태에 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기존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장 스스로가 과거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편향성에서 네. 들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그렇죠. 온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을 있으면서 그런 걸 안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번에 문제였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면에서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게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폴 크루먼 교수 얘기 어제 강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요. 그동안 세계화를 이끌었던 글로벌 밸류 체인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을 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아시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단기적으로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위기 문제는 사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우리가 이미 체감을 충분히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발전해왔던 방식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크루먼 교수의 얘기를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 말대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